아시아 시장 지금 움직임하고요. 또 오늘 밤에 글로벌 시장에 주목할 사항들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동수원 WMC 서상영 차장입니다. 서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시장 이제 낙폭 만회해서 소폭 상승세로 전환하기도 했는데 아시아 시장 흐름 어떤지 먼저 봐주십시오. 네, 미국 시장이 소매 판매 악화 등에 불구하고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약보합세를 마감했는데 그로 인해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약보합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미국의 환율 보고서로 인해서 엔화가 약세를 마감하자 1% 내외 지금 현재 하락 중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인한 신뢰가 깨지면서 하락폭을 좀 키웠다가 추경에 대한 기대감과 이제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경제지표 악화로 인해서 1% 가까이 하락 중이고요. 미국의 야간 선물도 중국 경제지표 악영향으로 이제 하락폭이 좀 커진 모습입니다. 네. 자, 이제 중국 얘기하셨는데요. 1분기 성장률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고요. 국내 기업들의 실적들도 계속 좀 대형주들이 쇼크를 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1분기 우리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은 디커플링이었는데요. 원인이야 많았지만 특히 가장 중요했던 것은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했던 흐름으로 인한 실망 매물 네.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의 흐름은 1분기 디커플링의 연장선처럼 느껴지며 우려감을 커지게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GS건설의 실적이 예상치와 큰 차이로 쇼크를 보인 것은 더 이상 대기업의 IR 자료를 믿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신뢰 부재가 이제 원인이 되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커진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내일 또 다른 문제 기업이었던 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확산이 될지 아니면 주춤해질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연초보다도 기업 실적이 10.3% 정도 하향 조정이 되었는데 특히 소재와 산업재 섹터의 이익 수정 비율이 좀 커진 모습입니다. 이들 섹터의 실적 악화가 시장에 팽배되어 있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발표된 중국의 경제지표 악화는 이들 섹터의 실적 개선이 다시금 돌아설 만한 모멘텀을 사라지게 만들면서 지표 발표 이후에 이 섹터의 하락폭이 좀 커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보면 이번 주 금융주와 IT 대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 또한 예상치와 얼마나 차이가 나냐에 따라서 그동안 사상 최고치를 갱신해왔던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변화시킬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좀 관심이 있는 흐름이라 볼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또 18일, 19일, 목요일, 금요일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까요? 여기에서는 좀 주되게 봐야 되는 흐름이 좀 있는데요. 금요일 날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에서 엔화에 대한 처음으로 경고를 하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야기시켰는데 이러한 흐름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번 주에 있을 G20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환율 관련 내용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올라설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각국의 공공부채를 GDP의 90% 이하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라 여겨지는데 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이미 협정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건은 230%대의 이제 부채 비율을 보고 있는 일본인데요.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로 추가적인 부채 비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이번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화두는 일본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이번 주에 엔화의 흐름을 결정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이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좀 변화를 좀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증시 움직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동수원 WMC 서상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